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백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 치르는 전국 선거인 만큼 투개표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듭니다.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습니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공직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서 최종 투표율이 기대가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